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 강의 2강 타인과의 관계 충절 검정고시 도덕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1이에요. 다음 3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2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문제에서 다섯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 세 문제를 딱 한번 찝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배려, 그다음에 타인 존중. 이제 타인 존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꼭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거고요. 배려와 그다음 관용, 그리고 타인 존중, 경청, 배려, 그다음에 공감, 배려, 경청, 배려. 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청하는 거고요. 관용하는 거고요. 공감하는 거요.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먼저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 배려라든지 경청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는 단어는 상부상조의 전통이에요. 서로 돕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상부의 부자랑 상조할 때 조자를 빼면 부조가 되죠. 여러분들 그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 같은데 부조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걸 상부상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요 정도 문제로만 나왔었네요. 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자, 요 지금 상부상조 전통이 꽤나 핫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의 중요한 얘기들, 이제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연결해서 갖고 계시면, 예, 이 봉사활동에 관계된 문제도 쉽게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2장은 영절, 타인 존중, 요걸 일부러 좀 제가 뺐어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꼭 만나게 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그 나와의 관계에서 뭐 책임 같은 단어가 이제 그 단어도 역시 지금 타인 존중에서 나오는 배려나 경청이나 공감이나 관용, 역지사지 이런 거랑 똑같은 위치죠. 어디에나 나와도 책임은 네,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은 가정윤리예요. 2절은 우정이고 3절은 성윤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타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 조금 더 잘하면 친구들이 생겨요. 조금 더 잘하면 친구는 친구인데 이성 친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성 친구와 관련된 성윤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에서 출발했었어요. 가정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타인과의 관계 1을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 좀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네, 아까 꼭 여기 2장에서 뭐 배려라든지 경청이라든지 뭐 이 단어를 꼭 우리 잡읍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네, 영절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 존중 다 묶어서 보면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6번 시험을 봤을 때 13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매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타인 존중이에요. 다른 사람, 나 아닌 사람들은 다 타인인 거죠. 타인을 존중한다. 뭐 이것과 좀 비교 혹은 뭐 같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타인 존중에 관한 문제만 따로 이제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온 건데요. 미리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향하지 말라. 그러니까 포인트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역시 타인 뭐 이런 생각을 좀 여기서 떠올릴 수 있게 되겠고요. 러너에 나오는 얘기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역시 타인의 관계, 타인이 나가 초점이 아니라 타인이 초점인 그런 것으로 해서 아 타인 존중이구나 이렇게 엮어낼 수 있겠습니다. 뒤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배려나 경청이나 관용, 공감, 역지사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인을 존중하는 어떤 구체적인 자세들이 되겠습니다. 배려는 자신보다 상대방을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돕는 겁니다. 그게 배려예요. 배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경청, 청자가 뭐 시청한다라고 할 때 그 청자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경자가 공경을 줄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청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관용. 네, 이건 좀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조금 그 이 단어를 좀 풀어봤는데 관에 들어갈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거예요. 네, 존중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우리 타인 존중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서하는 게 관용이에요. 지금 중학교에서는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단어거든요. 거기서는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돼요. 그냥 중학교 때 그냥 미리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미리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공감, 우리가 공감 뭐였었죠? 공유하는 거였죠? 감정을 공유하는 게 공감이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좀 풀어드렸었어요.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공유죠. 다음, 역지사지. 이것도 제가 좀 풀었는데,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예요.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상대방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배려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데 네. 결국 배려처럼 좋은 그런 뭐 단어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타인을 존중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실천에 대해서 따져보면 아까 살펴봤던 우리 단어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배려, 네 번씩이나 나왔죠. 문제로 나왔던 걸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은입니다. 못하면서 밤중에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을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굴 먼저 생각해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죠. 그게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도와주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청입니다. 네, 청자가 청취할 때 청자였었어요. 경은 공경하는 거였고요. 자, 마을 사람들은 시험에 났던 거 역시 좀 살펴보죠.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모모를 찾아갔다. 모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모모가 좋은 충고나 깨달음을 주어서가 아니다. 모모가 하는 일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주의 깊게 듣기만 할 뿐이다. 듣는 거라고 하죠. 네. 청자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감, 공유,
감정이었죠. 감정을 공유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 감정이죠. 여기 감정이라고 표시해 줬네. 감정에 대하여 자기가 함께 느끼는 것, 이게 공유죠. 되셨죠? 그럼 관용, 17년 2에 나왔었는데요.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뭐 인정하고 혹은 이해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요게 관용입니다. 어쩌면 여기다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걸 좀 하나 더 플러스 해주시면 좋겠죠. 역지사지 아까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역지사지가 뭐였죠?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였습니다. 자, 이렇게 영장 타인 존중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타인 존중은 앞으로 계속 쭉 나옵니다. 네, 나와의 관계에서 책임처럼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가정윤리. 타인과의 관계에서 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타인을 만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정도 있으니까 이웃까지 다루는 것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1장 타인과의 관계 1에서 그걸 다룬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 가정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네,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게 자애는 뭐고 효도는 뭐고, 자애가 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네, 자애하고 효도 먼저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애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살짝 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효도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 의미와 갈등, 첫 번째 얘기고요. 가정 뭐 네, 문제로 나온 게 없고 뭐 그러니까 가정이 뭐다라고 하는 것 굳이 네, 문제가 혹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잘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패스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갈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자,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배려는 좋은 거였었잖아요. 그게 넘치면 상관없지만 네,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치관 어떤 게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가지 라고 하는 그 가격을 붙이는 정도에 따라서 네,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화가 부족하다, 이게 가장 문제풀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10년 이후에 나왔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 아빠라고 하는 지위, 엄마라고 하는 지위,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 딸이라고 하는 지위, 지위가 있잖아요. 그 지위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 기대되는 것, 그것이 역할이죠. 자, 역할 갈등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말다툼을 하셨다.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벌이로 바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라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네, 고지식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이제 말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할에 대한 갈등이죠. 자, 가족 사이의 도리, 여기에 이제 별표 하나를 쳐놨네요. 우리가 1장은 여러분들 예, 조금 지루하시고 막 너무 힘드셨죠. 막 조미소시고 막 그러셨을 텐데, 문제 풀이만 한 2시간 걸렸잖아요. 어찌됐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주제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첫 번째 1번 이거 해결하세요, 2번 주제 이거 해결하세요, 3번 주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별표를 막
뻥 뚫린 별표 하나 두 개, 뭐 속이 찬 별표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속이 찬 게 별표 네 개입니다. 별표 속이 찬 한 별표 하나가 별표 세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주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별표 하나니까 네, 여러분 요거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걸 신경 안 쓰시더라도 일곱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아실 겁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상호 보호 아니에요. 보조해서 완성시키는 거죠 서로. 요것도 이제 고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 미리 챙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챙겨두시고요. 여러분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간의 관계 요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자애라고 합니다. 자식 애정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식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걸 자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이렇게 나왔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 있네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애인 거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의 행동을 여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있네요.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효도라고 하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거 효도라고 했습니다. 효도 말고도 이제 고졸이 자꾸 고졸에 나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아까 부부는 상호 보완한다 이것도 고졸이라고 그랬죠. 요 양지라고 하는 단어도 고졸에 나오는 단어예요. 양지 부모님의 뜻을 양 네 알아차린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나왔던 문제를 좀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근본이 효도였던 거였어요. 그 다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 아 이게 양지예요. 아 이걸 여러분 시험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모 안에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양지를 여러분 네 익혀두셔야겠네요. 중졸부터 익혀두세요. 다음 4번 형제 간에는 이제 우애가 있어야겠죠. 자, 이것도 역시 고졸에 나오는 단어이죠. 형우제공. 형은 예, 그 우정이 있어야 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 네. 형은 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형우제공이에요. 자,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여기 있네요.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형우제공이에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아끼고 사이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 답으로는 우애가 나왔지만 네. 요 뜻 자체는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 요 뜻 자체는 형우제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이것도 일곱 문제나 나왔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가 가장 네. 주로 많이 해결책으로 혹은 바람직한 가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가정은요. 1번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존중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 타인 존중 우리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단어 나올 거고요. 2번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며 서로 이해한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뭐 예, 좋은 거겠죠. 대화가 네 필요해. 다음 3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좋은 말이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4번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여기 나왔네요. 책임 일장을 우리가 첫 일장에서 나와의 관계의 별자는 거기서 책임이란 단어 우리 봤죠. 네 그게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나옵니다. 다음 3.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 여기 또 대화가 나오죠. 소통은 네, 서로 통하는 거죠. 자, 세대 차이의 의미와 원인 뭐 그다음에 대화와 소통의 어려움과 필요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넘어가고요. 대화와 소통의 자세. 21년 1회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자. 우리 영절에서 다뤄 봤잖아요.
타인 존중하는 방법에서 배려 나왔었죠. 그 다음 경청 나왔었죠. 공감 나왔었죠. 역지사지 나왔죠. 그대로예요. 다음 노인을 공경해야겠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공손히 모시는 것으로 경로의 전통과 관계가 있다. 이게 노인 공경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장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했기 때문에 2장은 그냥 쑥쑥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탄력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했었어요. 가정을 우리 다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죠. 친구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여기 2절에서는 네, 2분의 1 문제. 네, 4월에 나왔다면 8월에는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진정한 친구와 우정, 뭐 친구간에 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우정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왔었네요. 자, 친구와 관련해서 뭐 예전에 나왔던 14년 문제 나왔던 걸 좀 살펴보면요. 뭐뭐란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인데 하나가 됐네요. 남남이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 그 사람됨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이 건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건전한 사람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면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터키 속담 중에 있답니다. 자,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뭐죠? 친구간에 필요한 우정이었었죠. 지금 살짝 여기서 좀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자성어가 나오죠. 중마고 붕우 유신 교우 이신 와 관포지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겁내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하나 포인트를 좀 잡아놨습니다. 중마고우 할 때 우자가 들어갔죠. 붕우유신 할 때 우자가 들어가 있죠. 교우이신 할 때 우자가 들어가 있죠. 요 우자를 그냥 우자를 읽지 마시고 여기다가 정자를 하나 붙여주시면 아 이거 친구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친구간에 있어야 되는 우정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마고우는 참고로 대나무로 만든 목마를 같이 타고 놀랐던 친구. 어렸을 때 이제 진짜 말을 타기 전에 뭐 대나무 소꿉놀이 같은 거 이제 할 때 대나무를 타고 이제 대나무를 목마 삼아서 이제 타는 어떤 그런 놀이를 한 친구들이죠. 어렸을 때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어렸을 때 친구랑 우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되겠고요.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자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붕자가 친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교우이신, 믿음으로 벗을 사귀어야 된다. 자, 친구간에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뭐 우정과 뭐 믿음까지도 이렇게 플러스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포지교인데요. 이 관포지교는 관자가 이제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포자도 이름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간중이라는 사람하고 포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정이 깊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사자성어로 만들어낸 게 관포지교입니다. 다음 친구와 사이에서 우정은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친구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네, 존중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하면 되겠죠. 자,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거 뭐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관용에 대한 풀이었었죠. 친구랑 갈등이 있어. 그러면 네, 관용이라고 하는 자세로 풀어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관용 우리 제가 어떻게 풀어드렸죠? 관에 들어갈 사람도 네, 용서하는 거였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거였었죠. 여기 존중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친구 관계. 자, OX 문제로 좀 만들어 봤어요.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배려와 존중 좋은 겁니까? 아, 네, 배려 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5입니다. 그다음 조언과 충고를 한다. 친구 사이 이래야 되는 건가요? 자, 우선 그럼 물음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한다. 자, 경쟁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선의의 요게 이제 경쟁을 네, 좋은 걸로 만들죠.
경쟁을 뭐 별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다음, 협력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겠네. 다음, 서로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예절은 좋은 거죠. 플러스인데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럼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조언과 충고를 한다. 요거, 네. 제가 일부러 그, 물음표를 쳐놨는데, 요거 고절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권면한다. 라고 하는 게, 네. 친구 간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이 바로 조언하고 충고하는 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랑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권면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성률류예요. 친구가, 동성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 친구도 있겠죠.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2분의 1 문제 정도 네. 뭐 4월에 나왔으면 8월에 안 나오고 8월에 나왔으면 4월에 안 나오고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 이성 교재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성과 사랑. 자, 이성이니까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성은 남성, 여성, 네, 그걸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이제 사랑하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의 의미와 가치. 성은 생물학적인, 사회문화적인,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의 성, 뭐,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치. 생식적인 가치, 그 다음에 쾌락적인 가치, 인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고절에 가면 좀 나와서 미리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 생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생식을, 이렇게 번식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동물은 번식이라고 하고 인간은 생식이라고 한다. 조금 더 고상한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네, 번식입니다. 다음, 사랑의 의미와 역할. 사랑의 의미, 여기 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다음, 사랑의 종류와 구성요소. 자, 21년 1회 최근에 나왔었네요. 사랑에는 네, 아가페라고 하는 게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가페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주 숭고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우정이라고도 하죠. 에로스는 네, 오늘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사랑인 거죠. 자, 구성요소. 사랑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스톤버그라고 하는 햄버그가 아니라 스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절에 가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플러스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냥 나온 김에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From은 전치사죠. 뜻 아시죠? 뜻.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From이 사랑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프롬이 그런 의미로 사랑을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조금 재밌게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의미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냥 여러분 그 기출문제 나왔던 그대로의 그 의미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네요. 종류는 아가페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에로스도 있네요. 자,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 청소년기와 성인식,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인식이라고 하죠. 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네, 아는 것, 그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것도 OX 문제로 했나 보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자, 여기 존중 나왔어요. 그리고 인격도 나왔어요. 네, 상대방을 인간이다. 인간의 격으로. 동물의 격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격으로 네, 존중, 높여주는 거죠. 맞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 아까 나왔었잖아요. 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뭐 이런 왜 그런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요즘엔 네, 남자들도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다음 3번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름 인정하는 거 좋잖아요.
자, 동그라미일 거고요. 성적인 행동은 책임이 또 나오네. 책임. 네. 좋은 거죠. 역시 동그라미. 자, 다음 2번.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 자, 요거 별표가 좀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요건 세 번째로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별표, 속이 안 찬 별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아닙니다. 요거 별표 별로 의미가 속이 이제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요거 별표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자, 주로 이성교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 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성교제의 장점과 단점. 16년 2회에 나왔던 거고요. 자, 요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좀 체크하는 식으로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성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하죠. 좋죠. 성 역할, 남성은 뭐라고 여성은 뭐라고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죠. 이성교제를 하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이제 네, 하여튼 뭐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이런 그 성 역할에 대해서 좀 미리 알게 된다는 거죠.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소홀히, 요 말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점이겠네요. 그냥 이성 친구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걸 소홀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단점이죠. 다음, 다. 각자의 성이 갖는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한다 좋잖아요. 네, 장점입니다. 아,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구나. 남성의 경우는 여성을 이해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라, 성적 유혹에 빠져 그릇된 성적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아, 유혹에 빠졌습니다. 네, 유혹. 네, 마이너스잖아요. 네, 단점이 되겠네요. 다음,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한 자세 다섯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인격적으로 대한다. 요거 좋은 말이었었죠. 다음, 이성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아, 좋겠죠. 다음, 이성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면 문제가 됐겠지만, 방해하는 건 나쁜 거지만, 마이너스지만, 않는다 했으니까, 네, 이건 플러스로 바뀌죠. 다음,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준다. 아, 이게 아까 부부 간의 상호 보완 같은 그런 거죠. 상호 보완. 자, 이제 이웃관계.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집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네. 네, 이거 지금 잘못된 거네요. 무시하세요. 지금 네. 일장에 있는 얘기가 편집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안 보신 겁니다, 지금. 자, 그냥 정리 자료로 바로 가죠. 이웃과 이웃 관계. 자, 별표입니다. 전통사회 이웃 상부상조 전통. 요거 네,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였었죠. 그다음 여기 봉사. 요것도 네, 꼭 챙기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품앗이 뭐냐면요. 자, 노동력이 부족할 때 이웃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1대1 노동 교환 방식이에요. 자,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요즘엔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당 얼마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뭐 15,000원인가? 그러니까, 한 시간 시급이 15,000원인가? 그렇죠. 아무튼,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 노동. 내가 지금 옆집에서 나한테 오늘 와서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내일 옆집에 가서 일해주는 그거 노동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게 품앗이에요. 살짝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면 한 뭐 10번, 20번 좀 반복해서 품앗이 뭐 이렇게 좀 자꾸 읽어서 혹은 좀 써가지고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향약이에요. 향약을 네, 이렇게 풀었죠. 앞향은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약은 규약의 줄임말인 거고요. 향은 향촌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촌 규약이죠. 향촌, 네, 고향? 뭐, 고향은 보통 이렇게 시골이잖아요. 어떤 마을, 시골 마을 그런 느낌을 좀 생각, 마을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왔던 문제를 좀 소개해드리면, 서로 돕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향촌 자치규약이 있지. 자, 요거 향촌 자치규약 뭐라 그랬죠? 향촌 자치규약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죠? 향약인 거예요. 향약은 요 향촌 자치규약을 줄인 말이다. 이렇게 익히시면 되는 거죠. 다음, 두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두레는 마을 공동 노동 조직이에요. 자,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요거만 하나 조금 익혀 갈게요. 제가 예전에 만든 그 암기 공식인데,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두목이죠, 두목. 다시 말하면 대장이. 자, 그래서 요렇게 요런 느낌을 보세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래? 두래. 요 두자가 머리 두자죠. 두목이래.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 개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형성된 모임을 개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이웃은 뭐 조금 특징적이게 지구촌 이웃이죠. 이제 사이버 이웃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대에 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뭐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웃과의 바람직한 관계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배려해야겠죠. 앞에서 나오는 거 계속 나온다 그랬고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타인과의 관계 2에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거기서도 또 나올 겁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 이웃간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해결해야 될까요? 배려하는 자세로 해결해야 돼요. 뭐 이런 겁니다. 다음,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네, 요 무대가성. 대가가 없다는 거죠. 돈을 주고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될 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자발성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발동,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 좀 이해하실 텐데, 지속성을 좀 살짝 챙기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을 하나, 무대가성, 지속성, 요 봉사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자세 문제로 이렇게 꽤나 많이 나왔죠. 전체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꾸준히 한다. 여기 다 있네요. 자발적으로 꾸준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무엇인가 대가 바라고 하는 거 맞나요? 대가 아니 무대가성이었죠. 그래서 X입니다. 다음, 봉사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네, 맞겠죠. 조심해야겠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봉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봉사는 뭘까?라고 한. 봉사의 뜻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 강의 2장 타인과의 관계 1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1장을 여러분들이 아주 비장하게 넘어오셨다면 2장은 아주 수월하게 넘기셨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